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육신의 건강의 문제, 꼭 표현은 문제지만 사실 응답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본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경석 성도님 지금 거의 좋아지셔서 생활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주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일정은 아마 다 마치셨고 이제 주중에 돌아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일정도 인도해 주시도록 또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멋있게 또 행복하게 풍성한 응답과 열매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부득이 제가 섰지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고 받아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응답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도록 우리의 놓쳤던 모든 것들이 완전 다 회복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도록 우리 세 가지 놓고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살아계시다고 기록되어 있는 문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많이 응답받았던 그 옛날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실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걸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늘 문을 주께서 여시고 보좌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신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에게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 귀하게 인도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경석 성도님에게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건강의 문제가 왔으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완쾌되어 가는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 친히 그 육신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완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복음
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한국에나 출타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남은 일정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돌아와 이제 모든 안디옥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장 중에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의 귀를 여시사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안디옥 교회가 신약성경 초대교회 시절에 거의 최고의 응답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제자의 현장 분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전도 배경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전도에 관한 이 말씀인데요. 우리 단체가 쓰는 전문 영어로 표현하면 전도 캠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 캠프가 뭐냐? 예, 오늘 조금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이 되는 성경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전도 캠프의 모범적인 성경 중에 한 군데입니다. 아마 제일 모범된 성경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생각하고 기억하실 것은 뭐냐 하면은 전도 캠프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할 때 전도의 단계가 있다면 세 번째 단계에 그 해당하는 그 전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전도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셔야 돼요. 오늘 제목에 근거해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제자의 삶이 사라지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그 앞에 첫 번째 단계가 있겠죠? 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두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전도 제자의 삶.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는데 세 번째 전도 캠프가 되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 응답을 누릴 것인가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누리실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하시는 그 산업에 직장에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타나고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겠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실천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실천이 시작되면 제가 체험해 보기로, 또 제가 보장을 해 드리기로 100%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셔야 됩니다. 물론 잘 누리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라기보다는 좀 강의에 가까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찾아야 될 두 번째 답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또 그 뻔한 기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뻔하지만 잘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는데 아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잘 안 돼요. 저도 목사가 이제 됐잖아요. 목사 안수를 2006년에 받았으니까 지금 뭐 12년, 13년 되잖아요. 안수 받고 난 이후에도 기도가 안 돼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응답을 못 받잖아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전도가 되겠어요? 사역이 되겠어요? 그냥 직업인으로 목사 생활을 하는 거죠. 월급 받고 생활을. 이렇게. 어느 날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보려고요. 예, 기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마 이해만 하고 조금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시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렘넌트들을 보니까 거의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어른들을 보니까 제가 안디옥교회는 뭐 제가 깊게 잘, 죄송합니다, 잘 모르니까,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교인들, 제가 있던 교회 또 밖에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한국에 있으면 훈련이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훈련들은 열심히 굉장히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 실제 기도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 교인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응답을 못 누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전도는 되어진다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발버둥을 쳐요. 거의 틀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는 안 빠지고 나오신다니까요. 응답을 못 받아.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면 답을 찾아내야 되죠. 제가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집요한 데가 있어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떤 그 옛날에요. 요즘은 제가 이제 그 길 치유받았는데 뭔가 잘못이 딱 있다. 집요하게 그걸 팝니다. 와, 정말 이런 악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두고두고 긁어요. 네가 그랬다면서. 근데 이게 좋은 측면으로 바뀌니까 뭔가 안 풀릴 때 이것을 집중하는 이런 또 캐릭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이제 답을 찾게 되잖아요. 렘넌트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답을 안 가지면 복음을 설명해도 막연하다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 복음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붕 떠 있지 답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죠? 그런데 이게 제 이게 집요한 성격 때문에 그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예, 이야기를 해주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그 따라 실천하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이것도 제가 편의상 정한 거니까 성경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렘넌트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새신자들에게 말해줘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또 전도에 세 단계가 있고 기도에 세 단계가 있다니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의상 제가 표현하는 그런 말이니까요. 기도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기도를 시작하는 단계죠.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40분 정도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가셨다. 아, 나 예배 승리했어. 오늘 말씀 받았어. 뭐 붙잡았어. 이렇게 하시겠죠, 대부분. 제가 좀 지나친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 응답 못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뒤에 신앙생활 체크해 보세요. 거의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못 받으면서 오늘까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놓고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영상을 보시든지 음성 뭐 파일이 있으니까 들으시든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녹취본을 이렇게 교회 방에 올려 놓으십니다. 그 녹취본을 매일 읽으시면서 쳐다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메모하시니까 이것을 계속 이 쳐다보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나는 뭘 붙잡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 잘못된 거니까 예, 제가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주일날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듣는 훈련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배는 다 참석한다니까요.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 다 한다니까요. 뭐가 안 되고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안 듣고 있고 못 듣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잘 말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나이가 어린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아마 좀 어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 디모데에게 전도자 바울, 믿음의 아버지 바울. 바울은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최고 응답의 사람 아닙니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연단하라. 왜 연단하라고 표현했을까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NIV에 보면은 엑서사이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KJV에 보면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써 있고요. 트레이닝과 엑서사이즈는 한번 듣고 끝나는, 한번 하고 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특히 청년들 이렇게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 번에 뭐 10파운드를 뺐다. 불가능할 뿐더러 가능하다고 해도 그 사람 분명히 후유증 오고 문제 옵니다. 살은 뺐는데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골병에 드는 거겠죠. 그것을 트레이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 두 달, 1년의 계획을 놓고 내가 오늘 식단을 어떻게 조절한다, 운동을 몇 시간 한다,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합니다. 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하잖아요. 주일날도 하고 토요일도 합니다. 토요일도 렘넌트 모임 제가 인도하니까요. 이 포럼들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제가 포럼하면서 와서 여기 와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임명을 받았으니까요. 이 포럼을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 아닌 거 있죠. 오늘 몇 번에 몇 번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그게 몇 번에 몇 번 말씀이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승리할 수 있냐? 100% 승리 못합니다. 못한다는 증거로 가만히 보면 응답 못 누리고 있어요. 응답을 받는데 승리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말인데, 그렇죠? 응답 못 받는다는 증거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목사인데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모든 훈련 제가 다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을 방황하고 있어요. 훈련 받을 때는 좋아요.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훈련 받으면서도 갈등해요. 왜냐? 너무나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은 계속 발전해 가는데 훈련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저게 10년 뒤에 우리 교회에 벌어질 일이지. 이런 식이라니까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WRC 있었잖아요. 교회 오셔서 말씀 받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포럼을 원하시는 분은 찾아오세요. 네,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찾아오시라고 하냐? 제가 1강 말씀을 10번을 들었어요. 이번 주에 말씀 나왔는데 2강 말씀 2번 들었습니다. 3강 말씀 1번 들었어요. 세 번의 말씀을 제가 답을 찾아냈습니다. 3분, 2분, 1분 만에 정리하라고 해드릴 수 있어요. 왜 10번을 들었을까요? 1강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2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듣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2단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게 붙잡아져야 돼요. 붙잡는 게 아닙니다. 붙잡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잡았다고 한다니까요. 그 누가 잡았어요? 내가 잡았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과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저 늘 이야기 아닙니까? 영적인 것은 너무나 너무나 정확해요. 영적인 것은 너무나 너무나 과학적이라니까요. 잘못된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응답을 못 누리고 있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겠군.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라. 그래서 성경 자체를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설교한다, 로고스입니다. 이것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에게 담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붙잡았다, 레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메시지라고 해요. 우리는 설교도 메시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뭐 스피치나 뭐 설몬 이렇게 표현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드디어 나에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한 주간 말씀 쳐다보시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이게 되셔야 돼요. 매주. 그러나 새신자들이나 렘넌트들은 매주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는데 안 붙잡아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녀들과 새신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불신자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 구원은 받았지만 응답을 못 받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의 메시지가 그 영혼에 안 담길 수가 있어요. 왜냐? 영적 상태가 너무 거칠어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12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굳게 굳게 묵은 땅이요. 돌덩이 같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게 단번에 열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경하라.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말씀이 안 붙잡아져도 듣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세 달을 하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어느 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버립니다. 이 메시지가 탁 담기는 순간 이 메시지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상처가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그때 메시지가 심겨질 때 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렘넌트를 맡고 또 뭐 어른 사역도 하고 지교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렘넌트 부서에서 이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매일 만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과 제가 매일 만난다 그러면 매일 오늘 말씀 들은 거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매일 만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주일날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어떻게 했는지 체크해 보는 거죠. 한 달 딱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그 렘넌트한테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 아이가 여동생이 있고 이제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는데 두 자매가 고2 때인가 그래요. 그 여동생은 중1인가 뭐. 이 말씀 듣는 훈련을 한 달 딱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냐 하면은 부모님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조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분이에요. 좀 심하게 저분이 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욕을 했다니까요.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갱들 조폭들이나 쓰는 그런 그 욕이라서 제가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상황이 어떤지 아셔야 되니까 뱃돼지에 칼을 찔러가지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장을 담가버릴까 보다 저한테 그런 욕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제가 통화하면서 그 상상을 하니까 창자가 여기 남아있고 막 공포가 순간 확 오더라고요. 제가 와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그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영적인 그 집안의 그 배경들을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영적인 문제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늘 공포스러워요. 이 컵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다. 가만히 계시질 못하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이 자녀들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쪼는지 몰라요. 제가 복음 안 받았으면 아마 그분처럼 됐을 거예요. 제 성격이 좀. 이야, 이러니까 두 자녀가 아버지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을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냐. 이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거를 모를 뿐더러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을 붙잡고 아파트 베란다, 한국은 이제 고층 아파트니까 베란다에 가서 얘를 잡고 베란다 밖에다가 얘를 딱 이렇게 자기 아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와이프한테 너 얘를 예수 믿게 하거나 교회 데리고 다니면 이쪽으로 던져버린다고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이 정도라니까요. 그런 속에 있는 아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한 달 했는데 얘가 깜짝 놀랄 고백했어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수요 예배를 제가 계속 예배 인도를 했거든요. 수요일 날 와가지고 어른들 앞에 간증하러 간증을 시켰어요. 그냥 울면서 간증했습니다. 어른들이 다 충격받았어요. 아버지가 늘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좀 심할 때는 죽었으면 좋겠다. 엄마랑 우리 두 자매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안 행복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요. 한 달 딱 이 듣기 훈련을 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울면서 고백했냐.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도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치유하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냐? 이 아이가 아빠 몰래 교회를 다녔었다니까요. 그런데 듣는 훈련 한 달 했는데 이 말씀이 꽂혀버린 거예요. 메시지가 이 아이에게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응답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그것이 그 아이에게 지속된다면은 그 아이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승리할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희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줄 여러분들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응답받는다는 거라니까요. 나는 왜 안 바뀌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안 바뀌냐? 메시지를 붙잡으시면 돼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담기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잘 하셨던 분들은 또 하면 돼요. 왜? 잘 하셨다는 거는 이걸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동안 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래 복음 듣고 훈련 그렇게 받았는데 응답이 안 일어나고 전도가 안 되어졌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 옵니다. 자, 1부 때 조금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쉬웠는데 1부 때는 이제 그 각 기관의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역자들이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하잖아요.
메신저가 뭘 말씀을 할까? 이 정해져 있는 뭐 매주 우리는 강의안이 나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 전달할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입지 않은 메신저들은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1절이 뭐고 2절이 뭐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뭐고 이렇게 뭘로 돌아가요? 주석으로 돌아가요. 아마 여기 성경 공부하거나 우리말로 다락방 하는 사역자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뭘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면은 시작하셔야 돼요. 물론 복음편지 1과부터 뭐 10과 하고 또 그 다음에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전달되어 가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사람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교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전달해 줄 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상대를 볼 때 메시지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이 상대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더 심하게 말하면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던져야 할 것인가까지 보여요. 여러분들 조금 지나치게 들릴 수 있지만 이해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런 사역자하고 만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계속 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가 왜 당신을 만났습니까? 이전에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지만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나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이기 때문에가.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안 됩니까?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얻을 대상을 붙여버리신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절대 전도하지 마라. 개인 만남을 하면서 몇 개월 딱 지났는데 제가 그랬죠. 진짜 전도 안 하더라고요. 오우, 이 사람 희한해. 누구라도 좀 데려오지마. 이런 생각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왜냐? 알고 있으니까. 이분에게 메시지가 들어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절대 전도 안 해야겠다는 이분에게 답을, 복음으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붙기 시작했어요. 한 군데에서 사람이 모여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은 그 전체가 모여있는 교무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부서 사무실에 따로 계신데, 이 부서에 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장님이, 우리가 이제 한 사람 모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모일 때는 이제 다른 장소에 모였었는데, 사람이 하나하나 붙다 보니까, 이제 그 부서 사무실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4시 반에 보통 교사들이 퇴근하는데 한국은 4시에 이제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4시 전까지는 수업이 다 끝났죠. 그러니까 그 부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할 테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눈짓을 보면서 다 나가고 휴게실에 가 계시고. 근데 이 부장님은 내가 부장이니까 그 앉아 계신 거예요. 안 비껴주는 거야. 그러더니만은 이제 그 처음에 시작했던 이 선생님이 아 부장님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 좀 같이 들으시죠 이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좀 피해 주시라. 또 하나는 여기 앉아 계셔라. 말씀 좀 들어봐라.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선생님이 이러면서 이제 슬슬 나가요. 그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 선생님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릇이 큰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옛날에 그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한국 그 체육협회에도 이렇게 같이 운동했던 분들 선후배가 쫙 깔려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치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교사인데도. 그리고 운동했던 제자들이 많아요. 이분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지역에 조폭이 있는데 조폭의 두목이 이분의 제자였던 거예요. 맨날 운동할 때. 그러니까 스승의 날만 되면 한국 스승의 날 5월 15일인가 그러잖아요. 이 조폭 두목이 학교에 이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목이 떴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조직들 어깨들이 쫙 깔려갖고 학교로 찾아오겠죠. 그날만 되면 학교가 뒤집어집니다. 막 교감 선생님, 막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발 밖에서 만나라 이런 식으로. 왜냐? 공포 분위기 조성될 거 아니야. 조폭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뭔가 방황하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24시간 술에 쩌들어 있어. 그냥 드신다는 게 아니라 술통에 찌들어 있는 거 있죠. 선생님인데 취한 상태에서 수업을 해. 그리고 늘 취해서 운전을 해요. 어느 정도 이분이 또 파워가 있냐? 이게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경찰이 딱 보고 선생님 가십시오. 뭐 이럴 정도로 또 그 지역에서 또 위치가 있는 분이야. 이야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분. 교감 교장 선생님이 이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슬슬 빈다니까요. 이거 좀 해줘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그런데요. 와 이분이 어느 날 그래 한번 들어볼까 하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성경 공부 인도했으니까 이분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이분이 딱 얻었는데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님자도 잘 안 붙여.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신 분이라. 황 목사 아니면 또 이제 황 목사님 뭐 님자 겨우 갖다 붙여요. 왜 그러시냐니까 언제 시간 좀 내서 우리 집에 한번 오시지. 이제 이렇게 뭐 존댓말 아니면 이제 뭐 하대하는 말 섞어가지고 선생님 댁엔 제가 왜 갑니까? 글쎄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네. 우리 마누라가 목사님을 한번 오시라네 이런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은 이분이 거의 평생을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가끔 제정신에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드시기는 드셔도 전처럼 많이 드시질 않는 거예요. 자기도 놀랄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안 먹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이 선생님의 사모님이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추궁을 한 거지. 청문회처럼. 이분이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 전부터 우리 학교에서 어떤 그 젊은 목사가 나와서 뭐 성경 공부인가 하는데 참여했는데 그 영향을 조금 받는가 보다고 이제 이 선생님 뭐 자세히 이야기도 안 하죠. 이렇게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사모님이 또 이 놀란 거죠. 아니 이런 우리 남편이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더니 내 인생에 우리 남편을 바꿔놓은 그 목사님 한번 내가 얼굴 봐야 되겠다 초대를. 그래갖고 한번 갔다니까. 와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네. 식탁이 집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 어마어마한 식당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야. 저를 초청하고. 아이고 사모님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조금 했다고.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제가 이 사모님에게 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역시나 가정에서도 조폭 두목의 스승답게 이 사모님이 감동을 받았는데 남편 눈치를 딱 보더라고. 왜? 이 남편이 워낙 권위적이고 이제 잘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일방적인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탁 쳐다보더니 영접해. 그러더라고요. 남편님 허락 받고 사모님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같이 또 그때부터 집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이렇게 은퇴하면서 이분이 사업을 차렸는데 이 사업장에 또 이 선생님이 사람을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 어느 날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만나는 날이 아닌데 갔더니 무슨 호프집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잔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못하는데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들은 잘 드시던데 막 이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체질상 다 못 먹습니다. 조금 이제 그 안주 먹으면서 이분은 이제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하나 와요. 알고 보니까 같이 드시는 후배인데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부른 거예요. 왜? 절 만나게 하려고. 너 인생 그 따위로 살면 너 곧 종친다. 내가 정말 희한한 목사 하나 만났다.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너 인생 바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 오기 전에 이분이 이제 고향이 저쪽 지방인데 종손이에요. 종손인데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제사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러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가끔. 그러면 이제 못 만나고 주중에는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어느 날 왔어요. 그 이제 지방에 계실 때죠. 이번 주는 못 뵙겠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 고향에 한번 내려오실 그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뭔 소린가.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현지. 그리고 국회의원을 다수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두 달 전에 한국에서 그 선거 있었잖아요.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이 현재 70세 되셨더라고요. 만. 그 지방에 70세인데 이제 지사로 출마하신 분이에요. 워낙 지역에 그쪽 지역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잘 안 나는 데라 한 번 인물이 나면은 국회의원도 계속해요. 70 넘었는데도 국회의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이 야당에서 조금 이제 밀리니까 이분을 내세우면 되겠다 하고 또 지사로 후보를. 여러분들 아마 대략 누구신지 알 겁니다. 대통령 후보에도 두 번인가 세 번 나왔던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의 고향 선후배인데 그 고향에만 내려가면 형님 동생 하는 분이에요. 같이 드시고 또. 몇 번을 이야기했대요. 한 번 이야기하고 저한테 전화 온 게 아니에요. 고향 내려갈 때마다 만나고 내려갈 때마다 이래요. 형님, 내가 좀 희한한 목사 하나 만났는데 형님 하는 그 지금 일을 봐라. 배지만 달고 있으면 뭐하냐. 되는 게 없잖냐. 이 목사님 한 번만 만나라. 형님 인생 달라진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분을 제가 못 만나고 미국으로 왔어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데 그분이 그랬대.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목사 내가 안 만나봤겠냐. 그분 말씀입니다. 그런 목사 말고 이런 그거는요 지금 저 이름을 나타내거나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인생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바운더리 안에서 방어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데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도 몇 달 전에 휴스턴에서 1시간 반 차를 타고 저희 집에 평일날 찾아왔어요. 밤 9시에 11시에 돌아갔습니다. 3명이 미국인 2명 또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친구 한 명. 1시간 반 다음날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 들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찾아가야 됩니까? 막 돌아다녀야 됩니까? 3단계 전도 캠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있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것인가?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실제 누리시면 자녀들을 볼 때 뭐가 안 되는지 보여요. 정말 보인다니까요. 거짓말 안 한 거. 제가 이은나 목사님이 이제 계시고 제가 이제 뭐 교육 목사로 임명받았잖아요. 무엇을 내가 안디옥교회에서 헌신해야 될 건가? 전 두 가지를 딱 봤습니다. 그거 하면 돼요.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응남 목사님을 세워드리면서 이분이 하시는 목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면서 부교육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면서 저도 응답드리면서 교회도 응답드리면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잘하니 못하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지를 들으시면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말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못 누린 사람을 무시할 겁니까? 오도록 당겨주겠죠. 힘과 여유가 있는데 거지를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무시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세상에서 인생 잘 못 살았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런 힘과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찾아지셔야 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어디에서 나와줘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줘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거나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 새신자들 전부 제가 볼 때는 아닌 기도 제목 갖고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직자들 제가 한국에서 기도 제목 이렇게 여쭤보면 전부 십주인 가이오래. 근데 왜 가이오와 같은 응답을 못 누리고 계실까요? 내가 붙잡아서 그래요. 십주인 가이오.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RUTC를 놓고 헌신하고 마음은 좋은데 깊은 그분의 속에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좀 풍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나에게 찾아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과 응답의 비전과 미래들이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뭐가 걱정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셔라. 말씀 들을 때 이번 주간도 말씀드려요. 어렵다. 야, 저거를 어떻게 따라가냐. 이런 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메시지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듣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깨어집니다. 실의 구슬 깨어지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많은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다 응답하냐? 아니라니까요.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부 다 내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게 또 틀린 말이야. 내가 24시간 기도 응답 속에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거 있죠. 여러분들 24시 기도 응답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야. 예. 그러면 이 두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기도의 단계. 드디어 아뢰는 기도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 기도 제목이 생겼으니까. 아뢰는 기도. Talk to God. 여러분들 기도하자 그러면 일단 막 중얼중얼중얼 하고 보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무슨 신령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 우리 남편 사업 또 뭐 건강 이렇게 기도 안 하셨죠. 여기 있는 분들 아니죠. 대상만 다르지 기도하는 모양새와 내용은 똑같아요. 이 기도가 정리된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응답을 받으셔라. 응답을 받으셔라. 뭐가 되면 돼요? 메시지가 여러분들 속에 담기면 모든 것, That's it. 네. 아, 이럴 땐 영어가 좋아요. That's all. 그게 다야.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도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전도의 단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쌓이면 메신저로도 성공하고 가만히 계셔도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확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뭐 하면 돼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도의 2단계입니다. 이 2단계가 되는 사람이 뭐 하면 돼요? 3단계.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전도 캠프. 아, 어느 지역에 복음이 없어. 저기를 복음화하고 싶어. 어느 대학에 아무것도 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대상도 많을 건데. 그럼 우리가 저기 가서 전도하자. 전도 캠프. 응답 받는 사람이 가야 답을 주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지. 1단계, 2단계 안 되는 사람이 아무리 가거나 다리만 아파요. 휴스턴 안 그래도 더운데 땀만 나요. 음료수 먹느라고 돈만 든다니까. 왔다 갔다 기름값만 날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의미가 있죠. 복음 가진 사람이 갔으니까 뭐 해요? 흑암은 잠깐 무너지겠지. 오면 파도에 파도 오듯이 의감이 더럽혀버려. 이런 캠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3단계 전도 캠프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복음 없는 지역에 또 전도 누구도 안 하는 지역에 또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사람을 찾거나 시스템을 찾거나 뭐 교회를 세우는. 자,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메시지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속해 보세요. 메시지가 쌓인다니까요. 내 속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저에게 너무나 이 메시지가 강하게 왔고 제가 이거 응답을 받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표현이 조금 강하고 지나쳐요.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좀 세게 말씀하시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무식하긴 합니다만 조금 무식한 표현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 숨기는데 그럴 땐 또 안 숨겨져. 워낙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 저는 너무나 확신이 오니까. 너무나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왜? 또 앉아있는 사람이 안 되고 있으니까 되라고. 되라고 그냥. 안 되면 대치 박아야 되잖아요. 그냥 되도록 해야 되니까. 메시지로 주어 박는 거지. 그러니까 막 평상시 제 성격도 아닌데 막 강하게 나와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해되시겠죠?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해를 조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잘 하셨지만 새롭게 시작하셔라. 새롭게.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된다. 기도하라니까 또 중얼중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들으시라니까. 일단 일주일 내내 한번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들어보시라니까. 바쁘다. 녹취본 보시면 되잖아요. 오늘 적은 거 보시면 되잖아요. 틈만 나면 보세요. 저도 틈만 나면 본다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 거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 이번 주간에 찾아내요.